더 이상 못 돌려막음. 근데 지도자 3개는 축협에서 라인이 없으면 능력 상관없이 P급 못 들어감. 심지어 A급도 들어가기 힘듦. 공석을 채우려면 결국 유명인이어야 됨. 축협이 그걸 보여줌. K리그 힘듦. 한국 축구 전 망한 것 같아요. 왜 망한 것 같냐면,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들. K리그 감독 교체, 울산 이제 공석이죠. 그다음에 전북 공석에서 교체됐죠. 근데 현재 성적 부진 중. 대전 공석 교체, 현재 꼴찌 등극. 그다음에 인천 공석, 부산 공석, 성남 공석이었다 수석 코치님이 대행하다가 감독 선임. 오늘 안산 공석. 유능한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P급 감독 최용수, 김도훈, 김병수, 안익수. 요 정도 유명한. 그나마 김도훈 감독님 싱가포르에서 성적. 그 전이 아챔 우승 울산에서. 성적표 보세요. 울산 아챔 우승, 싱가포르에서 성적, 국대 감독 두 경기 하면서 그나마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 현재로선. 나머지 세 분은 어쨌든 새드엔딩. 감독 K리그 계속 돌려막기 중. 더 이상 돌려막기도 힘듦. 왜냐? 성적이 안 좋았던 감독이 다시 선임된다고 하면 팬들 환영하지 않아. 더 이상 못 돌려막음. 근데 지도자 3개는 축협에서 라인이 없으면 능력 상관없이 P급 못 들어감. 심지어 A급도 들어가기 힘듦. 공석을 채우려면 결국 유명인이어야 됨. 축협이 그걸 보여줌. K리그 힘듦. 유일하게 K리그가 되살아나려면 축협이 바뀌든 외국인 감독들을 K리그의 유능한 사람들로 뽑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K리그에서 떠나신 분들 중에 지도자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동남아시아 및 중국으로만 가는 중. 잘 될 수가 없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인터뷰를 보고 실망한 이유가, 홍명보 감독님의 최종 꿈이 그때 감독인 거는 좋으나 홍명보 감독님 같은 분이 K리그 우승을 하시고 J리그 혹은 해외 터키리그 혹은 벨기에 등등 도전을 해외로 가서 길을 열었어야만 한다. 한국인 지도자도 해외에서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야지만 우리나라 축구가 변할 수 있다. K리그는 결국 감독을 해서 목표가 연령별 대표, 올림픽 대표, 국대 감독. 그래서 솔직히 우리의 희망은 이종효, 변성환,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김은중 감독. 이분들이 K리그를 통해서 좋은 활약을 한 이후에 국가대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이건 제 그냥 바램. 박태하 감독님, 윤정환 감독님. 윤정환 감독님은 벌써 J리그를 갔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만 생각해봐도 울산에 떠오르는 감독 김동훈 감독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뭐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전이 만약에 황선홍 감독으로 승격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경질 되겠죠? 공석이 되겠죠?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인천 감독으로 갈 만한 감독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산으로 과연 누가 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산에 과연 누가 가게 될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아니 진짜 이거 큰일이라니까? 결국 돌려막기야 진짜. 아 진짜 지도자가 없어요 이제. 몰라, 이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진짜 지도자가 없다니까. 우리나라 리그가 발전을 못하면 대표팀은 당연히 발전을 못해요. 양현준, 뭐 양민혁, 오영규, 뭐 손흥민, 이강인 같은 케이스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결국 K리그에서 잘해서 기성용도 나간 거고 이청용도 나간 거고 이런 선수들이 나가고, 뭐 지금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다 K리그, 김민재 다 K리그 통해서 나간 거지. 손흥민, 이강인 케이스는 진짜 드문 케이스잖아. 아니 뭘 걱정해. 감독이란 자리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아. 그니까요,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안 쓰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안 쓰잖아. 실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명하지 않으면 안 쓰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쓰는 나라예요 감독직을. 그니까 저 자리에 결국 유명한 사람으로 결국 K리그에서 최근에 실패했던 사람들만 계속 돈다고 생각해봐요. 발전이 있을 거냐는 거야. 그러면 결국 스포츠가 경기가 재미가 없으면 관중이 늘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쿠팡이 일 잘해서 저는 관중이 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질적인 축구가 재밌어서 느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짜 축구가 재밌어서 관중이 많이 늘고 있는 곳은 강원 그리고 광주 여기밖에 없어요. 대구, 대파 효과가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죠. 근데 저는 항상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포항을 제가 여기다 지금 안 넣은 거는 올해 포항이 막 갑자기 엄청 달라졌다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기동이라는 감독님이 포항에서 오랫동안 싸운 게 있고 그 구단이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박태 감독님이 들어가셔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그냥 딱 그냥 축구만 바라봤을 때를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냥 축구적인 것만 딱 봤을 때 저는 진짜 이게 단순히 이렇게 될 게 아니라 K리그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K리그 1에서 강등권 플레이오프 시즌이 끝나면 가겠죠. 뭐 강등 당하는 팀 한 팀 확정되는 팀 있죠. 두 팀 플레이오프 둘 다 떨어지면 감독 교체 또 해야죠. 이 팀은 무조건 교체하겠죠. K2에서 플레이오프 나갔는데 여기서 승격을 못해 감독 교체될 가능성 높겠죠. K리그2에서 꼴찌를 하거나 뒤에서 2-3등에 감독 교체될 가능성 높죠. 진짜 풀이 없다니까요. 아 이게 진짜 풀이 없어요. 근데 유명한 선수들이 피급 될 때는 특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해외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피급 될 때 특혜는 없어야 된다 생각해요. A급까지는 저는 특혜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급까지는 선수 출신과 비선출은 당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특혜가 있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홍모 감독님 오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감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럼 감독직은 오로지 자격으로 줘야지. 능력으로. 언젠가는 새로운 감독들이 계속 등장을 하겠죠. 근데 그 감독이 등장이 되려면 제가 말하는 건 어떤 포인트냐면 K리그에서 코치 생활을 한 10년 해야 돼요. 그 10년을 해서 될까 말까야. K리그 감독이 되려면 일단 코치 생활을 10년을 그냥 죽었다 깨어났다 하면서 그냥 진짜 죽어라 해야 돼. 5년 10년을 그냥 진짜 죽어라 해야 돼. 유명한 사람들이. 이정우 감독님이 비주류라고 하지만 이정우 감독님은 비주류가 아니에요. 대단했던 선수예요. 국가대표가 되지 않았던 거지. 선출이고 대단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코치로서 엄청 오래 일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K4에서 어떤 감독이 존나 잘했어. 승격을 했어. K3 가서 우승을 했어. K1-2가 그런 감독을 쓸 생각을 해야지. 비선출이더라도. 근데 안 쓴다는 거야.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말하는 8가지 규칙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리그도 K리그 감독처럼 교체가 잦죠. 다른 리그 똑같죠. 못하면 경질이죠. 그게 감독의 숙명이고 인생이잖아요. 못하면 나가야죠 감독은. 스포츠는 어쩔 수 없죠. 근데 해외는 풀이 다르잖아요. 구단에서 쓰겠다고 하면 쓰는 거 아님. 그러니까 그걸 안 쓴다는 거지. 도구형도 그냥 도구형같이 비주류도 감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님. 동의하는 편인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저도 당연히 포함이겠지만 꼭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을 먼저 써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유명한데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유명한데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을 당연히 덜 유명한 사람보다 쓰는 게 맞지. 그거 당연한 거지. 근데 능력이 없는데 유명하다고는 그만 쓰자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자는 거지. 그냥 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은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골라낼 거냐 네가 회장이면 그거 많지. 박주호 위원님께서도 말을 했지만 그 감독이 훈련장에서 훈련시키는 거 그냥 2시간만 보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 2시간만 보면 그냥 알 수 있어. 얘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선수들이 표정에서 보여지고 그냥 선수들이 따라오냐 못 따라오냐도 다 볼 수 있고 그냥 다 볼 수 있어. 3부 리그에서 잘했다가도 1 가서 못하면 못해지는 거 아님.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4부에서 잘하고 3부에서 잘하고 2부에서 잘했어. 근데 1부에서 안 통할 수 있어. 그럼 1부에서 안 통했으니까 뭐해. 다시 2부로 가서 2부에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또다시 기회가 1부에서 생기겠죠. 근데 우리나라 감독들은 1부에서 안 돼. 2부 가. 2부에서도 안 돼. 근데 다시 1부 와. 2부에서 못하면 뭐해. 3부 가야지 이제. 3부에서 못하면 뭐해. 4부 가야지. 4부에서 못하면 뭐해. 내가 감독이 아닌가 보다 하고 K5 가야지. 근데 1부에 빈자리가 나면 일단 유명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5부에서 못하면 뭐 6부 가야지. 제가 옛날에 첼시에서 면접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첼시에서 면접 볼 때 어떻게 면접 보냐면 가서 이렇게 면접 보고요. 두 번째 면접은 내가 만약에 18세 감독으로 지원했다, 내가 15세 코치로 지원했다, 뭐 12세 코치로 지원했다 하면 자기들 팀에 날 불러서 훈련을 시키요. 제가 그래도 그때 첼시의 디벨로먼트 센터에 가서 2시간 훈련시켰어요. 2시간 훈련시키고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아쉬웠다. 이런 것만 고치면 너무 좋겠고 앞으로 이런 걸 같이 고쳐나가자. 우리랑 같이 일하자. 이랬었어요. 그렇게 해요.